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71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Reynolds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Reynolds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Reynolds. Y가 묵음입니다, 여러분들. Y를 발음하면 안 되고요. Reynolds. 사람입니다. 오늘은 사람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Reynolds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Lindsay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린제이라고 발음합니다. 뭐 린제이 보고서라고 유명한 보고서가 있죠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Lindsay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린지. Lindsay. 네, 남자 이름입니다. Lindsay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Roosevelt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루스벨트라고 합니다. 미국의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생각나시죠?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. Roosevelt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urray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머레이라고 합니다. 머레이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Murray. 머리라고 발음합니다. Murray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Leonard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레오나르드 또는 레오날드 이렇게 발음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Leonard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O가 묵음입니다. Leonard. 남자 이름이죠. Leonard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7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